게시판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. 아주 잘 하고 올 것 같아요. 다만 고3지 내려서는 진짜 배워서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. 잘하고 올게요. 아니 회수장님 같이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다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. 첫날 도착했을 때 타코를 먹었고 이제 오늘은 조금 약간 한식이 땡겨서 한식 먹고 또 저녁으로 멕시코 음식을 먹어볼까 합니다. 다 같이 왔습니다. 단체 관광. 눈썹이 패키지 여행. 고고. 목이 너무 마르다. 마실 거 같아. 나는 내가 알기로 여기 콜라 사탕수수가 설탕을 사탕수수로 넣어서 그래서 맛이 다르다고. 그 약간 사탕수수 맛이 나르니까 그래서 여기 콜라가 좀 스페셜하다. 슬기 냉면 같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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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원, 투. 아, 그거 하라. 그거 하면 안 돼? 어, 이거 풀었어. 하나, 둘. 원, 투. 아, 어, 씨, 아, 이거 안 나와. 아, 씨. 근데 이미 이거 풀었어. 김치찌개. 나왔다, 나왔다. 영롱. 부처님 이름이 로드리고 아키치타. 좀 떨어질 것 같은데. 살짝. 영어 이름 아키치타 닮지 않았어요? 뭐라고? 아키치타. 아키치타. 공주기 아니고 아키치타야. 내가 보여줘. 애기 때 되게 귀엽잖아. 아니 봐봐, 슬기랑 똑같이 생겼어요. 나는 아키치타. 그러니까 슬기 씨 찡긋할 때 약간 그런. 맞아 맞아. 닮았어. 데뷔 했을 때. 데뷔 때. 가끔 들어요. 애기치타. 내가 밀었는데요? 어제 지금 그러니까 밀어서 내가 지금 아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거야. 본인이 아, 밀고 있어. 팬들 사이에서 나뉘어요. 뭘로? 뭐 먹고 고민이랑 공과 내가 또 팬더 좋아하니까 내 팬더 귀엽지. 지타파라 아기 그, 호랑이 의자에 안 따라 넘어지는 애가 뽑아요. 맞아 맞아. 얘 진짜 귀엽잖아. 아직 다들 못 봤어요? 한 번도 못 봤나? 봤어. 나도 한 번도 안 봤어. 저 애기 때 왔어요, 예만할 때. 진짜 실제로 봤어요? 언니도 봤어요? 못 봤어요? 너무 귀여워. 아, 어떻게 그런 생명체가 있을까? 그렇게 순둥순둥하고 대답만 먹고 자기 몸도 못 갖는 거. 근데 너무 귀여워. 의자에 넣으니까 재롭겠는데. 우리 이제 밥 먹고 어디 가요? 슬기쿠 그 사람인데 네. 저도 봤는데. 어디 가나요? 비장님. 근데 추러스 맛집 있고. 근데 그 추러스 맛집이 여기서 근처여가지고. 네. 그런 게 있고. 근데 또 배가 부르면은 좀 애매하니까. 나 제가 왜 작아지는 거예요? 강장.
광장. 네. 저 광장 좋아해요. 네, 광장에서 뭐 돌아다니기. 물어봐야겠다 선생님한테도. 어디 좀 어디 어디냐고 하면 그 성당 막 이런 쪽이라 그런 곳 많이 갈 때가 있어가지고. 광장이 어디 광장? 여기가 다 근처들이어서 소칼로 광장 가서 뭐 대성당 보고 여기 넘어와서 보다가 앞에 들어가서 놀다가. 멋있다. 로고에 찍어주세요. 아 이제 3시라서 3번 당첨이다 보다. 오. 저기 너무 멋있는데? 날씨도 너무 좋고. 약간 빨리 짱밥 저녁에 이렇게 흔들리기 있는 것 같아요. 시장인가봐요. 귀여워. 엄청 눈에 띌 것 같아. 귀여운 일이죠? 와, 이거 좀 귀여워. 되는 것 같아. 아, 진짜요? 뭐 안에 들어갈 수 있나? 명동 끝에. 명동 가보자. 이거 같은데요 대성당? 응. 가본 것 같은데. 이곳이 네, 멕시코 시티 페르모 펜트로폴리탄 대성당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약간 신선한 곳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들어가야 돼요. 꺼내기게 전화해놓고 눈을 피해 겨우 짧은 일사뿐인걸 늘 연결이 끊기는 와이파이 같이 굴지 어딘가 하우스 오브 타일이라는 곳을 따라오시죠. 인정하기 싫어 솔직히 한 걸음 더 가가면 두 발쯤 물러나 넌 또 이런 식의 sick of love 애매하게 꾸는 넌 사랑의 표현이 많대요. 낭만적이야.
사랑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애정 표현 같은 거. 넌 나를 미치게 해. 웰벳 로고. 너 해봐요. 넌 나를 미치게 해. 넌 나를 미치게 해. 이럴 줄 알았지. 원래는 와서 멕시코 음식을 먹으려고 했거든요. 타코집을 가려고 했는데 와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쉬었습니다. 아 멕시코 음식을 많이 못 먹었네. 타코를 막 다 부시려고 그랬는데 부시지 못했어요. 내가 여기 이 카메라에 담겼어야 되는데 타코 먹는 모습을 담았어야 되는데. 그리고 멕시코 무대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. 준비한 만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댄서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곡이 됐는데 그 10곡을 다 처음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진짜 우리 모두 박수 쳐요. 박수!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겨서 다양한 무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또 이렇게 겸사겸사 찍을게요. 그러면 일하러 왔다가 겸사겸사 멕시코 구경도 끝. 잘 쉬다 갑니다.